나무 늘보. 친구들 안녕. 이번 시간엔 두 발가락 나무 늘보를 만나볼게요. 선생님, 저 친구 지금 자고 있는 건가요? 뭐라고, 친구들? 난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. 헤헤, 우리가 움직임이 조금 느리긴 해. 우리 나무 늘보는 포유류 중에서 가장 느린 동물로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지. 친구들, 나무늘보는 가늘고 긴 발톱이 있어서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죠. 우와, 선생님, 저기 귀여운 아기도 있어요. 정말이네요. 새끼는 스스로 이동할 수 있을 때까지 어미배에 매달려 지낸대요. 그리고 움직임이 적어서 조금만 먹어도 생활할 수 있죠. 맞아, 친구들. 아우, 졸려. 우리는 하루 15시간 정도 잠을 잔다고. 친구들, 나무늘보가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. 오늘은 일찍 재워주기로 해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나무늘보.